여보세요? 이 밤에 웬일이야? 뭐가 웬일이야? 왜 형님한테 전화하는 게 뭐 이상하나, 동생이? 술 한잔 했나? 술 한잔 했지. 아, 그런 것 같네. 야, 피곤한데 뭐 내한테 전화하냐? 그냥 자. 내가 저 휴대폰 껐다 켜니까 너께 들어와 있더라. 그래. 형님,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. 뭐? 지금은 좀 정상적인 상태인 것 같아서 한번 네, 말씀드리고 싶은데. 말을 조심해라. 왜요? 말을 조심해라. 정상적인 상태라니. 나는 항상 정상적이야. 술 먹고 전화하지 말고 그럼 다음에 해라. 아니, 술 많이 안 먹었어. 내가 정상적인 비상생각 하지 마. 앞으로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나 가만히 있는다. 우리 사실 불편해. 그렇게 흥분하시오? 흥분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니. 그럼 내가 지금 시장 이전에 비정상이었다는 거야? 넌 표현을 잘 골라서 해. 너 법학 하지 않았냐? 너 법학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사실 한 거 따지지 말고 빨리 사과해. 정상적인 얘기. 아까 나 보고 내가 그 얘기 하나 물어봅시다. 우선 정상적인 거 사과해. 내가 저 알았어 형. 그래 좋다. 죄송합니다. 뭘 얘기하고 싶냐는데. 내 재산이 30억인데 10억 내놔라. 이런 건 뭔 얘기요? 나는 물어봅시다. 그거. 나 되게 궁금해서 진짜로. 너 내한테 한 달도 안 뭔 짓거리를 했냐. 내가 녹음을 분석해보니까 너 백종선이 시켰더라. 내 어머니 갔을 때 너 백종선이 전화했다고 백종선이 나한테 협박 전화 왔더라. 음성 남겨놨다 여기. 왜 그랬냐? 근데 왜 낮에는 왜 부인하고 밤에, 여보세요. 낮에는 부인하고 밤에는 내 집사람한테 왜 협박했다고 그랬냐? 여튼 뭐. 너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? 그러니까 형님 알아서 하시고. 그, 뭐 30억이. 말을 할 때 답을 해. 답을 해, 먼저. 왜 낮에는 협박 안 한다고 엄마 앞에서 다섯 번이나 거짓말하고. 백종선한테 왜 전화했냐?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. 백종선이 나한테 협박, 그걸 남겨놨잖아. 문자를. 10억은 나 주라. 그건 뭐 말이요? 원래 내가 오늘부터 그런 얘기. 넌 민사소송을 하면, 넌 인생 끝나. 내한테 괴롭힌 사람 한 달 동안 쌩 난리야. 너가 다 지시했어. 백종선한테. 백종선이 불었거든? 그래. 녹음 테이프 있어. 테이프 줘야 된다. 그런 얘기였어. 당연하지. 넌 민산 100억짜리야. 넌 나, 우리 가족 다 죽였어. 너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비정상 성향 따져. 너 내한테 미친놈 소리 한 거 사과 안 해? 너 그러고 너 형수가 그치. 형수가 내 보고 미친놈인데 약 먹으라 그랬다고 언제냐? 정확히 얘기해봐. 미쳤어. 뭐? 옛날에 내가 미쳤다고? 약 드셨어. 내가 언제 약 먹었어? 형이 모르게 약 먹었어. 너 미친놈이구나. 내가 보니까 네. 너 피해 망상증이야. 알았어 형이. 형이 그 미안하고 너 얘기하고 싶냐? 30억 그딴 소리 하지 말고. 너 인마. 너 같은 새끼 재산 안 가져. 이 새끼야 농담도 못하냐 너는? 그게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? 이 새끼가 진짜 장난하고 앉았어. 너 돈 몇 푼 있다고 그래. 껌값 있는 가지고. 여보. 껌값이든 뭔 상관없어. 이 새끼야 안 주면 될 거 아니야. 그거 따지려고 새벽 1시에 전화했냐? 이 멍청한 놈아. 형님한테 3분의 1 전화 줘야 돼. 야 멍청한 놈아 그거 전화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냐? 아니 형님 왜 뭐 따지고 따져 이 새끼야. 농담한 거야. 야 이 자식아 농담도 못해? 제정신이 좀 아니네. 너 제정신 아니야? 너 녹음 중이야? 녹음하세요.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지? 너 명예훼손이야? 형님이 훌륭하게 맨날 녹음하는 건 내가 다 알거든. 야 임마 내가 오늘 너 집사람 만났는데 다 얘기했는데 판 깰까? 뭔 판 깰게. 판 깨볼까? 너 보건소장 오늘 이영선이가 자백하더라. 내한테 열받아가 씨팔하더라. 용이 틀어줄까? 구성수는 전화받으면 뭐라 하잖아? 전화 받지도 못하고 끊었다. 너 뭐하는 짓거리야? 너 그래 8시 11분에 내한테 와서 병원에 가자는 게 뭐야? 너 오지도 않고 사기치지? 너 새끼야 우리 사무실 오지도 않고 사기치지? 8시 11분? 너 임마 너 집사람한테 문자 내가 보낸 거 봐. 7페이지다 5페이지다 5페이지 봐봐라. 너 보낸 문자가 뭔지? 네 형님 어쩌라고? 그래서 너 계속 협박하는 거지? 그럼 거짓말하고 입말하면 거짓말하고 내가 좋게 얘기하는데 너 시작이 뭐야? 술 처먹고 전화해갖고 지금은 정상적이네요? 지금도 미쳤지 내가? 그거 내가 약 먹었어? 이 자식아 백기주가 전화해 백기주가 임마 조증약 한번 준적 있어?
새끼 미친놈이구만 이거. 이 문제가 있는 거요. 너 진짜 죽고 싶냐? 휴대폰이 그래. 구속시킨다며. 그래 새끼야. 너 장담하지. 너 임기 끝나기 전에 구속이다. 지금 해. 난 안 해 임마. 하는 사람들이 많아. 경찰서장이 임마 얘기했어. 열등감이 미치겠지. 네 열등감? 너 같은 열등감 없어 새끼야. 너 뭐가 있냐?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. 너 뭐 가진 게 있어? 30억? 저가 새끼야. 야 이 미친 새끼야. 너가 피해망상진이 새끼야. 또라이 새끼야. 또라이? 그래 또라이 새끼야. 피해망상진 걸려가지고 야 이 새끼야 수행비서 보내 협박하냐? 수행비서는 당신이 먼저 욕했으니까 그런 거. 당신이 형보고 당신한테 미친놈이지. 동생 아니라며 이 인간아. 이 인간아? 동생 아니라며. 야 술 먹어도 녹음진 거 똑바로 얘기해라. 이 인간아? 너만 줄 알고 있거든? 그래 이 인간아? 내가 내일 공개할게. 그래 너는 엄마한테 조지 안 선다. 그런 말 한 적 없어. 없다. 그 엄마 데려와. 불사지른다. 불사지른다 그랬어. 고소해. 있지요. 엄마한테 고소해. 너 고소해봐. 너 법가잖아. 너 이 새끼야 써 임마. 이 또라이 새끼야. 네가 임마 피해 망상진 이 새끼야. 당신? 이 새끼야. 엄마한테 뭐 불사질러? 그래? 꼽냐? 야 이 새끼 술 처먹고 주장하냐? 이 시장 새끼야. 네가 시장 맞아? 술 처먹고 형한테 주장하냐? 그리고 거리다 형 뭐 친형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안 해 이 새끼야. 난 인수위원 했어 옛날에 임마. 결산검사를 했어. 시정계 부회장 했어 이 새끼야. 너보다 더 많이 했어. 나 이 새끼야 너 진영 아니어서 살아 이 새끼야. 공무원들 그때 이 새끼야 다 7급짜리들이야. 윤기철이 뭐 했냐. 너 박석호이 말 키워줬지. 내 분당구서에 잘라줄까 이 새끼야. 한 10만 부 뿌려줄까. 박석호이 뭐 했는지 자유선진당 얘기해줄까. 하세요. 그래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. 뭘 물어봐. 그래 그게 정의와 대의 좋아하는 사람이 그 부인 가짜로 그 저기 저 직원 등록해가지고 탈퇴하시고 가짜로 직원을 부인을 등록시켜? 만일 20살밖에 안 된 애들 빰때기 때려가지고 빰때기 때려? 그 임해저이지 통화했냐? 빰때기? 너 명예훼손이야 임마. 넌 정보 개떡 같아. 내 내일 순회동 지점 가갖고 지점장 모래 좀 날려줄게. 뭐? 이 자식아 야, 이 자식아, 정보를 똑바로 들어, 이 바보 새끼야. 20살이 아니야. 걔 37이야. 아, 그러셨어요? 또라이야. 땀때기 때려? 내가 밀어내서 나가라고? 너 파출소장한테 들었지? 김학철이한테? 너 정보원 공개하냐? 너 정중하이한테 겸인 교수 얘기했다고? 정보원 공개하냐? 그래, 잘하셨어요. 뭐? 잘하셨어요, 그래서. 잘했지, 새끼야. 너 잘못한 거 없어? 욕 좀 했다 이 새끼야 고소해? 너 인간이냐? 야 이 새끼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지금은 정상이네? 내가 평소에 비정상이라는 거지? 그래 잘한다 보건소장 동원해가지고 이영석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? 야 이 씨팔 이러더니 내 보고 예 관리사 하나 하면 바로 넣을 수 있죠 이러더라 정신보건법 불러주니까 잘한다 녹음 다 돼 있다 아 지금도 녹음하시니까요. 그럼 그래, 이영선이 거도 녹음돼 있어. 너 제정신이냐? 그 큰 형님한테 왜 시발놈 욕하면서 재산 날 되돌아왔어? 시발놈? 응.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적인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. 사적이에요. 끊어 임마. 이 또라이 새끼야 끊어. 이게 술 먹고 술 규정하네. 김에게 전화할게.